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은혜 가운데 2020년 하계 대성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3부 예배부터 수요 예배까지 또 월화 이틀 동안 평일에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가운데 참으로 사방으로 둘러 지켜주시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우리 평강의 성구들 국내 해외 전 세계 성구들이 함께 충만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계 대성회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하계 대성회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말씀의 성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고 이전보다 매일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성숙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작은 물이 온 땅에 창일해서 온 세계를 적시듯이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리아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말씀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 땅을 넉넉히 적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금번 하계 대성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국내, 해외 또 우리 말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미나를 통해서 참석했던 외부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까지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에스겔 성전의 비전이 하나하나 진행 중에 있고 이루어져가는 비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이 기쁜 소식이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흘러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